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아라마르 아쿠아리움 아시죠? 사천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에 굉장히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이 새롭게 들어온다고 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4시간을 운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디! 여기 타조가 반겨주네. 오자마자 야, 입장 전이거든요. 안녕. 자 우선은 특이한 동물이 또다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타조야, 무슨 동물이 왔어?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변 경치가 확 트여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온 곳은 바로 사천에 위치한 아라마르 아쿠아리움 입장. 오호. 저 250에서 64인데 네. 다 들어가요. 250도 들어가고 네, 다 상관없어요. 아이고 이 고양이는 아유 펭귄이 있는 곳에서 구조해온 아기 고양이래요. 안녕.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자마자 저희가 이렇게 유니폼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이 아라마르 아쿠아리움의 대표 동물은 바로 슈빌이잖아요. 그 슈빌을 우선은 가서 잠깐 보고 또 새로운 동물 왔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대표 생물인 바로 사 있는 공룡 후에 슈빌을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자 잠깐만 먼저 한번 보고 가는데 오 저기 있다. 반가워 슈빌아. 어이구 당당하구만 역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사육사님을 딱 쳐다보고 오 전문용어로 클레터링이라고. 클레터링이라고 하고요. 슈빌들끼리 이렇게 서로 의사표현할 때 부리를 네. 두드리면서 의사표현하고요. 이 친구가 또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 이렇게 부리를 두드리면서 아 오늘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예요. 그럼 지금은 무슨 표현한 거죠? 아 지금 이제 저를 봐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아 역시 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쪼로로로. 예. 오. 와, 다시 봐도 너무 이쁘다. 아, 밥 달라고 이거 뚫어지게 네. 쳐다보는구나. 아이고, 비라. 이야, 진짜 신기하다. 슈빈이 먹는 걸 보시면 구리로 한 입에 꿀꺽 삼키시는 거 보실 거예요. 네. 실제로 슈빈이 야생에서 사냥을 할 때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폴리테루스나 레기 같은 친구들이 페어 같은 친구들을 먹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스무시려고 뻐끔뻐끔 물 위로 올라올 때 보시는 것처럼 구리로 덥석 잡아가지고 한 입에 먹는 친구예요. 와. 와 먹성이 진짜 그게 달아올랐네. 진짜 잘 먹는다. 지금 보시면은 구리가 그 구두처럼 생겨서 네. 슈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데 네. 와 이라 한번 먹어보자.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화났다. 옆으로 이렇게 주시면 잘. 아 이렇게 먹어요? 네. 오케이. 아이고 잘 받아 먹네 되게. 야, 하루에 얼마큼씩 먹나요 얘네? 지금은 많이 먹어가지고 300에서 350g 정도 먹고 있어요. 와 근데 슈빌이 밥 주는 거 아는지 굉장히 손을 네. 물지 않고 되게 조준을 잘 해주네요. 네. 실제로 우리 슈빌 친구는 야생에서 암컷과 수컷이 둘 다 뭐 이파리나 이런 잎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둥지를 짓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은 행동품과 물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아 네. 네. 실제로 우리 슈빌 친구가 여기 있는 통에 갈대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 자기가 옮긴 거예요? 네. 아이고야 똑똑해라 잘했다 야. 어? 네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이고 나랑 친해졌구나 이제. 그래도 슈빌 최대한 많이 만났다고 만났는데 슈빌이 적응을 잘해서인지 너무 말을 잘 듣고 우와 되게 보들보들하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쿠아리움에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슈빌이 6.5kg까지 쪘다고 합니다. 너 이제 좀 있으면 비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아 지금 발라고 계속 쳐다보네.
그 인사하는 새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약간 존경을 표한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또 하려나요? 할까? 안녕하세요. 아 이제 빌이 너무 친해지고 가족이 돼서 안 한다. 이제 왜 그런 거 시키냐? 약간 이런 말투인 것 같은데. 야 오늘 좋은 구경 또 했죠? 빌아 삼촌 갈게 안녕. 아 안녕. 빌아 일로 와봐. 자 이렇게 대표 생물인 추비를 봤으니까 드디어 그 엄청 귀여운 그 생물을 그 동물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내 최초로 새롭게 들어온 동물은 여기가 아니라 위에 지상에 있는 동물원에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근데 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는 지금 친구들 주려고 들고 가는 먹이 바구니고요. 보시면 여기 펠렛도 보이실 거고 밀원도 보이실 거고 우리 친구들 먹으라고 고구마랑 당근도 이렇게 썰어왔어요. 자 처음에 볼 동물은 무플론이라는 동물이네요. 아 이거 여러분 아시죠? 눈동자가 왜 이렇게 생겼나요? 하는데 풀을 뜯어먹거나 쉴 때 뒤에서 덮치는 포식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눈동자 넓게 진화한 거라고 합니다. 귀여워. 얘네 되게 착하구나. 네. 안녕. 와 이게 뿔 되게 귀엽게 나 있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 약간 이런 염소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기긴 했네요. 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네, 아, 안녕. 이거 착하구나. 설마 박치기 하는 건 아니지? 박치기 하면 유튜브 깍. 염소랑 싸웠습니다. 드디어 공개됩니다.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이곳에만 있는 양들인데,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게 귀여울 겁니다. 저쪽에 있네. 네.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아, 좋아요. 너무 귀엽겠다. 아,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발 소독해주고. 자, 그러고 입장. 아, 온다. 와. 안녕. 야 너네 얼굴 왜 이렇게 검해. 와 귀여워. 와 얘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 중에 쏜더십이라는 만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흑비양이고요. 아 맞아요. 만화에 나왔죠. 예.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양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보시면 굉장히 네. 코가 검해요. 네. 그래가지고 검을 흑에 코빗자 양양자를 써서 흑비양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 네. 바닥에 떨어진 펠렛을 주워 먹느라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 얼굴이 진짜 까맣고 얘는 목까지 까마네. 덩치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친구들이고 보통 몸무게가 암컷 같은 경우에서는 70에서 90kg가 나가고요. 네. 수컷인 경우에는 90에서 125, 크게는 130kg까지 자란 친구예요. 130kg? 네. 와 엄청 커지는구나. 아 이게 그거구나. 놀이감 네. 놀이기구. 이거는 수방호수를 그 스쿠비드 매듭법으로 끼워서 만든 물건이고요. 여기 이제 원하는 재료들 이렇게 꼽아가지고 넣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꽂아서 먹을 거예요. 아 펠렛을 네. 먹고 그 뒤에 이걸 먹고. 근데 혹시 여 검은 코양 아이들은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영명을 보시면 이제 발레 블랙노즈 10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스 네. 발레 지역에서 온 친구들. 스위스요? 네. 아, 야, 너네 유럽에서 왔구나. 여기 보시면 모든 친구들이 뿔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 우리 검은 코 맨냥은 암컷과 수컷 둘 다 이렇게 큰 뿔을 가지고 있고요. 털을 보시면 그리고 굉장히 복슬복슬할 거예요. 네. 파마한 것처럼 이게 또 우리 흑비양만의 매력이고요. 아. 그리고 덩치도 일반 맨냥에 비해서 훨씬 크다 보니까 그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얘들아 여기 와서 얼굴 좀 보자. 아이 눈 있다. 아 눈 여기 있다. 아 미안해 깠네 눈을. 지금 얼굴 보시면은 정말 귀여운데 전설의 짤은 사실 여기 사진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귀엽죠. 지금 얘네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 사이즈지 네. 원래는 엄청 많이 커지는 그런 애들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얘네는 지금 네. 한 반 정도밖에 안 큰 거라고 네,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이제 발도 귀엽고 신발 신는 것처럼 색이 네. 발쪽만 까마운데 너무 이뻐요. 신발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네. 무릎 쪽에도 검정색깔 이렇게 털이 자라고 있고요. 어. 이 면양과 다른 점이 면양은 계절 번식을 하지만 이 친구들은 1년 중 어느 계절 상관없이 다 번식이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아 나중에 네. 아기들 나오면 진짜 예쁘겠다. 자 얘들아 가자. 온다. 아 귀여워. 아 여기가 집인가 봐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아 너무 신기하죠. 오 근데 오 아늑해. 오 좋네요. 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꼬리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게 엄청 길고요. 야 신기합니다. 안녕. 보통 이렇게 안에서 잠을 자다가 풀이 나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 나와서 풀도 뜯어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이제 국내 최초로 처음 들어온 이 검은 코양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시게 되면 한번 꼭 보세요. 지금 밥 먹느라 정신이 없어. 아 온다. 얘 너 나한테 왜 와. 오지마.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나 따라오지 마. 아무튼 이렇게 검은 코양도 봤는데 여기 동물원이라서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나중에 더 커진 모습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애기도 수풍수풍 낳고 그렇게 크자 얘들아. 오. 아 근데 얘네들이 되게 특이하게 야채랑 채소들 되게 맛있는데 펠렛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아, 여기에 먹이가 있는데 애들이 종을 울리면 따라오고 종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펠렛으로 주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일로와봐 얘들아. 일로와. 자, 무튼 오늘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검은 코양 아가들도 많이 봤고 다른 동물들도 여러분들 2탄에서 계속 보여질 예정이니까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너는 아까부터 계속 온다 나한테. 옳지 옳지 옳지. 여기 있잖아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위에 위에. 야 손가락 위에 있는 거. 옳지. 옳지. 어유 여기 준이가 잘 먹네요. 야 너도 열어서 먹어. 양에게 이렇게 먹일 줄은 몰랐네. 자 맞아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양. 아 얘가 면양이라고 하는구나. 네. 뭐죠? 이거는 들어가시기 전에 소독 한번 하시죠. 아 소독약이구나. 아 귀여워. 아 알파카다. 안녕. 오 귀 쫑긋세웠어. 아 너무 귀여워. 지금 보면은 얘 수컷양인 것 같아요. 지금 머리 보면 뿔이 있고 얘는 뿔이 없고 한데 이 여러분들 그 아셔야 되는 게 양 얘네들이 대량이 된 양이래요. 이거 털을 얻기 위해 맞죠? 네. 근데 이 양들이 털이 진짜 엄청 깊숙하게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깊숙하게 털이 많이 나 있어요. 수북하게 쌓여있다는 뜻이죠. 아 이거 보이시죠? 근데 얘네들은 털에 지금 이렇게 좀 더러워 보여도 안에 굉장히 희고 유분기가 있어서 비가 와도 털이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다양하고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을 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5시간 운전해서 집으로 쇼. 다음에 볼게요. 안녕.